자, 공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공진 주파수 f0는 LC가 있으면 2파이 스퀘어 루트 LC 여기서 공진 현상이 일어난다. 공진 현상이 어떤 거냐면 직렬 LC는 이게 저요 공진 주파수를 인가를 하면은 요 전압이 0볼트가 된다. 쇼트가 되고 고, 병렬 LC는 어, 요 전류가 0이 된다. 그래서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 여기는 쇼트가 된다. 공진 주파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 신호를 a sin 파이 ft로 넣으면 선형 회로에서 이거 선형 회로죠. 리니어 시스템. RLC 선형 RLC에서는 출력은 전부 주파수가 동일하게 f로 된다. 근데 위상은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어, BC가 사인코사인에 곱해지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다가 내가 어떤 전압을 가했다 쳐요. 얼마를 가할까? 어, 0.1V 사인2파이 어, F0T를 인가했다 쳐요. 에? 그러면 직렬공진에서는 어떠냐면 이 전압이 0V가 돼버려요 에? 공진주파수가 맞춰졌으면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냥 100온분의 0.1V sin2파이 f0t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mAh 곱하기 sin2파이 f0t가 흐르겠죠. 오 그래? 그럼 뭐요인덕터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덕터전류 전압은 Ldidt니까 L은 1mAh 곱하기 di dt 니까요 1mA 2π f0 t 가 있어야 되는데 t 가 범위를 벗어 났네 2π f0 cos 2π f0 t 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인덕터 전압이고 요, 요 전압은 나중에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요 전압하고 크기가 같고 뒤집어져 있다 공진주파수에서 그래서 0볼트가 된다. 직렬에서는. 병렬에서는 여기다 똑같은 내가 0.1볼트 저어 사인 공진 주파수 아마 36kHz 정도를 넣으면은 오 여기 전류가 0이 된다. 그러면 저항의 볼티지 드랍이 0볼트가 되므로 요 사이에 어 전압이 그게 되겠죠. 예? 0.1볼트 사인 2파이 f0t 두 전압의 합이 이렇게 돼 버리죠. 배고옴 양단 전압은 0 볼트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오, 전류가 흐르겠지, 그지 아, 전류가 전류는 안 흐르고 어떻게 되나? 어, 소리, 소리, 이거 직렬이네. 어, 직렬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병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저 틀린 말이고, 병렬을 가자. 병렬이 있었는데 없어졌나? 다음에 나오네. 그래서 이건 인피던스를 쟀어요. 직렬. 임피던스를 지었더니, 요 공진주파수 부분에서 이 임피던스 값이 굉장히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다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거는 j 곱하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돼서 공진주파수 부분의 0. 아까 직렬장 여러분들이 ls, rs 측정하고 cs, rs 측정하면은 이두 개의 합이 대체로 이 값에 해당하죠. 1 0원보다 약간 크다. 병렬공진. 그래서 병렬공진은 똑같은 0.1V를 가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전류가 0이 돼요. 그러면 IR 드랍이 0V가 되고, 요점 전압은 그냥 동일하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여기도 전류가 흘러. 근데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전류는 흐르고 전압은 인가되는데. 그래서 고 고걸 했더니 오 임피던스가 커졌죠. 고 얘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어 임피던스 이꼴 어 j 오메가 c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 얘가 에드미턴스잖아요 이거 역수 그러니까 음, j 분의 1 제2분의 1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l 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에서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직렬 장 같은 때문에 무한대까지는 안 된다. 커진다.